주 하나가 현재 12만 톤인 질산 생산 규모를 2년 뒤 52만 톤까지 큰 폭으로 늘리는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. 질산은 반도체용 고순도 제품과 산업용 화약, 폴리우레탄의 원료 등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초 제품인데요. 최근에는 첨단 산업 원료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. 주 하나 글로벌 부분은 2023년까지 총 1,900억 원을 투자해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질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. 주 하나는 이번 질산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관심이 커진 반도체 세정제 등 정밀화학 분야로에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. 질산은 3대 강산 중 하나로서 가장 기초적인 케미칼입니다. 그래서 그 자체로 반도체 세정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화학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. 질산암모늄을 만들어서 화약이나 산업용 가스를 만들 때도 사용이 되고 폴리우레탄의 원료로서도 사용이 되며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수산업단지의 공장이 완공되면 주 하나의 질산 생산량은 40만 톤이 증설되어 총 52만 톤으로 크게 늘어나는데요. 이 가운데 39만 톤은 자체 소비용 물량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증착 및 세정용 소재로 활용됩니다. 한편 하나솔루션은 지난 3월 1,600억 원을 투자해 연 18만 톤의 DNT를 생산하는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는데요. 18만 톤 DNT 제조 시 연 13만 톤의 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. 질산과 톨루엔의 화학 반응으로 생산하는 DNT는 가구 내장재, 자동차 시트의 폴리우레탄 제조에 사용되는 TDI 원료입니다. 주 하나와 하나솔루션은 이번 투자로 질산, DNT, TDI로 이어지는 질산 밸류체인을 구축해 수익성을 키울 수 있게 됐는데요. 향후에는 질산을 활용한 고성능 복합 소재 등의 생산에도 나설 예정입니다. 글로벌 질산 시장은 지난해 약 7,500만 톤, 금액 기준으로는 약 27조 원에 이르는데요. 주 하나는 향후 국내 질산 및 질산 유도체 시장을 넘어서 중국, 태국 등 아시아 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.